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윤성미 작가의 달팽이 편지라는 책입니다. 책 읽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오래전 미국 서부의 농장 주인들에게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같은 내용의 것이라도 정말 나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고 사람이 정말 인생을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